안녕하세요. 인벤티지 랩 주주 여러분. 예, 카이로스입니다. 예, 인벤티지 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예, 주사제 개발 업체입니다. 인벤티지 랩은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 좀 많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으로서의 남성형 탈모 치료제. 예, 탈모 치료제. 이거 좀 중요하죠. 그리고 치매 치료제.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그다음에 약물 중독 치료제, 그다음에 전립선암 치료제,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등 이렇게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하게 지금 올라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이렇게 그 재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한번 재료 한번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인벤티지 랩. 자, 여기 시장에서 지금 핫 키워드죠. 위고비 국내 출시 임박이다. 비만 치료제 성장 본격화 기대감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죠. 인벤티지 랩이 그래 주가 강세 보고 있다. 지금 이제 9월 중순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에 국내 출시가 임박해 있다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특징적으로 인벤티지 랩이 종목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제 인벤티지 랩이 어떤 이게 강한 재료예요. 인벤티지 랩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위고비의 주 성분이 비만과 심장 질환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또요 부분이 있어요. 노화를 늦춰서 여러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인벤티지 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기업이에요. 요거. 그래서 관련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인벤티지 랩이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교보증권에서 연구원에서 이제 말하는 건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재조명 중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벤티지 랩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볼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인벤티지 랩자 여기 보시면은 저번 주 저번 오늘은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반등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이 지난주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벤티지 랩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고가 19%까지 갔고 그다음에 9월 10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길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가격 조정 거치고요. 여기 산을 만들고 빠졌다가 그리고 잔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가 기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최근 들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부분 아니고요.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예,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한 상태이죠. 자, 그리고 여기 거래량도 지금 요 거래량을 지금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에 있어서 카이로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수 최적의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매물을 소화하고
매수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뭐 짧게 제 영상 보고 이제 2, 3% 정도 수익을 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수익을 극대화해서 더 10에서 20% 아니면 더그 이상까지도 보길 원하시는 분들,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2256-5260으로 자 찬스라고 기회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인벤티지 랩이 어디까지 파동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최적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타임, 그런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자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여기 거래량 동호하면서 상승했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가격 조정 좀 버텼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오는,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고점 벌써 이제 돌파를 해주었고 강한 매물대들 뚫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지금 매물대를 지금 이제 트라이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재료는 말씀드렸죠. 재료 10월에 이제 유고비가 출시 임박했다. 라는 거 재료 굉장히 좋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적으로도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지금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고, 차트 그 다음에 재료 좋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외국인 특히 장중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지금 양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좋고요. 재료 좋고 수급 좋고 주가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인벤티지 랩이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어요. 자, 위고비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키워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좋은 흐름 보여지기 때문에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대응해 드리도록, 그러니까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